계속해서 중일 현일 중 시사 박 5과 대화 파트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랩업 1, 뭐 마무리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네요. 자, 먼저 1단계 읽고 내용 파악하고 어디에 형광펜칠할 것 같다 생각하기 하겠습니다. 자, 워먼과 보이, 어떤 성인 여성과 남자아이에 대화합니다. 성인 여성이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했죠? 또 떠내셨고. 그랬더니 보이가 No, thank you. 이렇게 했어요. I don't like sweets.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가 Then. 왜 이래? 잠깐만요. Then, would you like some fruit? Yes, please. 오케이. 자, 그래서 형광펜칠하기. Would you like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Would you like? 그다음에 얘랑 왜 같이 있냐? 오케이. 그다음에 chocolate 셀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생각해 볼 만하죠? 그다음에 no thank you 거절한 거죠?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뭐 다양한 표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I don't like sweets 앞에다가 뭘 써도 자연스럽겠고요. 뭘쓸수 있는지. 그다음에 sweets 뭐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고요. 그다음에 then은 뭐겠어요? 세 가지 뜻 중에 뭐냐? 그다음에 would you like 뭐 똑같죠? 뭐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Some fruit.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 요거 썸과 뭐 낯은 없지만 부정문은 아니지만 의문문인데 왜 썸이지? 그다음에 fruit 셀수 있나 없나? Yes, please.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초콜릿을 좀 원하니니까 Do you want 하고 갔다라고 얘기했죠. Do you want some chocolate?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Do you 했으니까 의문문인데, 썸하고 왜 쓰지? 알죠? 권유의 의문문. 에서는 썸을 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물음표가 있지만 썸과 잘 어울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서 좀더쓸 수도 있겠죠. Would you like to have?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to have가 없을 때는 너는 원하냐 약간의 초콜릿을이 되는 거고요. to have를 넣으면 너는 원하니 약간의 초콜릿 먹는 것을. 뭐 그다음에 먹는 것이란 형태로 having도 가능은 하지만 would like나 want 뒤에는 안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전체적으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그거 하기 전에, 초콜릿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초콜릿 한다든지, 얘를 복수형으로 S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fruit도 같이 설명드리면, fruit도 과일이란 뜻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pple. 이런 단어는 셀 수가 있으니까, apples 이렇게 쓰죠. apple 같은 단어. 뭐 grape, 포도 이런 단어들은 grapes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하지만 fruit은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 s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a fruit 하지도 않는다는 거. 오케이. 뭐 같이 초콜릿, fruit 둘다셀수 없는 명사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반면에 sweet, 뭐 일단 sweet이란 단어는 형용사로서는 어떤 시로서는 달콤한이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는 단 것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명사로서 왔죠. 단 것들이란 뜻으로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세 녀석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초콜릿 셀수 없으니까 이런 거못 붙여. 프루트 셀수 없으니까 이런 거못 붙여. 하지만 스윗은 단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복수형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첫 번째.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많죠. Do you want some chocolate?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되냐면, 이것도 된다고 배웠죠.
How about some chocolate? 초콜릿 안 쓰겠어요. How about some chocolate? 이것도 되죠. 초콜릿 좀 어때? 이건데 여기다가 초콜릿 먹는 것을 넣고 싶을 때는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는 게 뭡니까? How about 이번에는 to have로 못 쓴다 했죠. How about having이라 했죠. How about having some chocolate? 뭐 물론 what about도 당연히 될 거고요. What about having some chocolate? 이런 식으로 권유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no thank you. 거절의 표현이죠. 오케이. 뭐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no thank you라든지 thank you. 뭐 thank you나 thanks나 똑같으니까 thank you 또는 thanks but next time. thank you but next time. maybe next time 이런 것도 있고요. 뭐 maybe 아마도란 뜻이에요. maybe next time.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도 있죠. 아마 고맙지만 그러나 아마도 다음번에는 먹을게요. 지금은 안 먹을래요. 이런 것도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절했잖아, 거절.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이렇게 음식을 권유했는데 거절만 하고 아무 말도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 안 하면 이 거절한 사람이 좀 겸연쩍겠죠. 좀 그렇겠죠, 기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뭘쓸수 있다? because를 쓰면 더 좋겠죠. No, thank you. 아, 고맙지만 괜찮아요. 고맙지만 사용할게요. Because I don't like sweets. 제가 단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를 넣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은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중에서 그러면이죠. 그러니까 이 then은 바꿔 쓸수 있는 게 at that time, 그때, 그것도 아니고 after that. After that, 그 다음에도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If so라 했고요. 또 이걸 내용에 맞춰서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If you don't like sweets 로 바꿔서 쓸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If so의 뜻은 만약 그렇다면 If you don't like sweets, 만약 네가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Would you like some fruit? 너는 원하냐? 약간의 과일은 좀 먹어볼래? 이런 뜻인 거죠. 마찬가지, Would you like to have some fruit? 됐습니까? 뭐, to try도 되겠고요. Would you like to try some fruit? 그 다음에, How about having some fruit이겠죠, 또. How about some fruit? Then, how about some fruit? Then, how about having some fruit? 그랬더니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고 좋다고 그러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쓸수 없다. 뭐, 여기에 초콜릿뿐만 아니고 프루트도 마찬가지라 했죠. 하지만 비교해서 단 것들 할수 있다. 얘는 복수형으로 쓴다. No, thank you, switch. 대내 여러 가지 중에 if so. 그 다음에, 뭐, 군진명사. 군진명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단수형으로 쓴다. 오케이. 그런 것도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기 할 차례입니다.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와 성인 여성과 어떤 남자아이의 대화인데 여자가 처음에는 초콜릿을 권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그랬더니 No, thank you. Thanks, but next time. 그리고 because I don't like sweets. 초콜릿을 권했는데 거절했고 거절하는 이유. 그러면 과일은 좀 어떻겠냐? 너 과일은 좀 원하냐? Yes, please.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할 차례입니까? 클래스 카드로 만나볼 차례죠. 자, 먼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였죠? woman. 여자가 너는 원하냐? 약간의 초콜릿 셀수 없다. 권유하니까 물음표 있지만 썸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말하기를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했죠?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그랬더니 보이가 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거절하는 이유를 뒤에다 붙여놨죠.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No,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죠. Thanks, but next time. 그 다음에 Because I don't like sweets.
셀수 있는 명사. because 쓸수 있겠다. 거절하는 이유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할 차례고, 그러면 이러죠. 그러면 너는 원하냐? 약간의 과일을 이러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말하기를, then if so, if you don't like sweets, would you like some fruit?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은 yes, please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나봤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파트. 페이지 넘버 15쪽이고요. 자, 뭐 간단한 대화네요. 어떤 이번에 어떤 여자아이와 성인 여성의 girl과 woman의 대화입니다. 오케이, 자, 첫 단계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에 형광펜칠할 것 같다 생각하기 단계. Mom, I'm home. I'm hungry. 뭐, 그쵸, 간단 명료하네요. Mom, I'm home. I'm hungry. 그랬더니 엄마,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나오죠. 여기 맘이라고 불렀으니까 딸과 엄마, 그렇죠? 모녀 관계죠. 그랬더니 여자가 Would you like some pizza cake? 여자의 이름도 나오네요. 케이트가 Mom, I'm home. I'm hungry. Would you like some pizza cake? Yes, please. 되게 간단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홈이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 뭐라든지, 그 다음에 홈뭐 여기에 뭐 이런 거왜못 쓰냐, 또는 뭐 이런 걸왜못 쓰냐, 이런 게 있으면 왜안 되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상태를 어떤 시 형용사 사용해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 Would you like some pizza? 뭐 요거랑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 자리에 any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yes please, 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뜻이 뭡니까? I'm home의 뜻이. 나 집에 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 썼는데, be 동사의 뜻이다 하고 있다 중에서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냐? home을 먼저 볼까요? home의 뜻은 명사로 쓰는 집, 가정, 보금자리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집으로, 집에,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묻는다면, home이 이런 뜻일 때, 집, 가정, 보금자리란 뜻일 때는 명사 이름시죠.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얘가, home의 특징이 전치사를 붙이지 않고 무슨 뜻까지 가지고 있다? 집으로, 집에란 뜻으로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의 뜻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홈 안에 이미 at이 들어있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홈 앞에 홈의 뜻이 이 뜻으로 사용되면 이 안에 이미 at이 숨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 am at home이라고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얘가 집, 가정이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죠. 나는 집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or을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or을 쓸수 없는 이유는 얘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at을 쓸수 없는 이유는 얘가 이런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t이 이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간다라는 표현은 go to school이지만 집에 간다라는 표현은 그냥 go home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쓸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I'm hungry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 you want some pizza? 뭐 여기다 뭐 넣는다면 뭐다? Would you like to ha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뭔데? How about? What about? 인데 이때는 have를 넣고 싶으면 What about having?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엔 동명사 써야 된다 했습니다. ing 형태. How about having some pizza? 같은 표현이고요. Do you want some pizza? Do you want to have some pizza?
about having some pizza, Kate? Yes, please. 뭐 내용 파악은 크게 할거 없죠. 뭐 케이트가 엄마를 부르면서 집에 왔고 자신이 배고프니까 엄마는 피자를 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걸이죠, 걸. 걸이고 이름은 케이트였어요. 엄마, 저 집에 왔어요.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걸이 말하기를, Mom, I'm home. I'm hungry.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원하냐? 약간의 피자를 케이트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Would you like some pizza, Kate? Do you want? Would you like to have some pizza? Do you want to have some pizza? How about having some pizza? 주의하라 했고요. What about having some pizza? Yes, please.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났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계속해서 다음 부분. 오케이. 뭐, yes, please 대신에 okay, sure. 참 그거 안 했네. Okay, sure. 뭐, 그 다음에 of course 된다 했어. Sure 하고. C-O-U-R-S-E. Of course 되고. 그 다음에 또뭐 되냐? Why not 된다 했습니다. Why not? 왜안 되겠어요? 먹으면 되지. Listen and speak 182. 이번엔 걸과 보이니까 아무래도 친구일 것 같은데요. 한번 첫 단계 읽으면서 여기 형광펜칠할 것 같다. 그리고 내용 파악. 오케이. 그래서 걸이. Would you like some 김밥, David? 그랬더니 David이 No, thank you. I'm full. How about some apple juice? Okay.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됐죠. 뭐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요거나 요거 연결한 거뭐토 얘기 안 해도 알 거고요. 전체적으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냐? 그다음에 뭐 김밥 쓸수 있는 거 같냐, 없는 거 같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에 뭘쓸수 있겠고요. 거절하는 표현 바꿔 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 반대말. 그다음에 How about some apple juice? 여기다 뭔가 집어넣을 수 있죠. 바꿔 쓰 전체적으로 이 3번 문장 How about some apple juice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보겠습니다. 자, Do you want 되는 거다 알죠? Do you want some 김밥, David? 왜냐하면 얘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문장이지만 some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 넣는다면 Would you like 2. 얘는 먹는 거죠, 김밥은.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have? 또는 Would you like to try? Some 김밥, David? 있습니까? Do you want to try? How about trying? What about having some 김밥, David? No, thank you. No, thank you. Because, 거절했죠? No, thank you. Thanks, but maybe next time. Thanks, but next time. Because I'm full. 아,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는 배가 부릅니다. 근데 because 넣으면 제가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수 있으니까 because 넣어도 되겠고요. 난 full의 뜻이 뭐 가득 찬 이런 뜻도 있지만 배부른 이란 뜻도 있으니까 지금 이 뜻으로서의 이 문장에서 full의 뜻의 반대말은 hungry가 되는 거죠. 얘가 가득 찬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참고로 empty입니다. empty. 오케이, full이 가득 찬 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쵸? 뭐, the glass is full of water. 뭐, 그 잔은 full, 가득 채워져 있다. of water,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때, 그때는 가득 채워진 이란 뜻인데, 그때 반대말은 empty입니다. 얘는 빈 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배부른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헝그리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뭐야 사과 주스를 권하고 있는데 사과 주스는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집어넣는다면 How about drinking? 근데 try 같은 경우에는 먹는다는 데도 쓰이고 뭐 마신다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How about trying도 가능하겠죠. How about drinking some apple juice? 마찬가지, 묻는 문장이지만 권유니까 some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Would you like some apple juice? Would you like to drink
some apple juice. Would you like to try some apple juice? 되겠고요.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S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O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었고 W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었는지 Sure였죠? Of course였죠? 그 다음에 Why not? Okay 뭐 Thank you 이런 말 붙여도 좋겠죠 뒤에다가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 파악하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애가 너는 원하냐 하면서 김밥을 권했어요 데이빗이란 남자한테 여자애 처음엔 김밥을 또 권하는데 데이빗은 거절하고요 No thank you 써서 거절하는 이유는 데이빗은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자애가 사과 주스를 권하는데 조금 색다른 거 지금까지 맨날 이것만 나왔는데 이거 나왔죠 여기다 뭘 넣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사과 주스는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또 뭐 사과 주스 마신다고 크게 뭐 배가 불러오는 건 포만감이 많이 생기는 음식은 아니니까 그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클래스 카드로 자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은 거리였던 것 같은데요 거리 김밥을 권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름은 남자의 이름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말하기를 너는 원하냐 would you like 무엇을 some 김밥 David 됐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김밥 David would you like some 김밥 David 그랬더니 데이빗이 대답합니다 거절하고요 거절한 이유는 배가 불러서라 그러죠 고맙지만 괜찮아 난 배불러 됐습니까? 데이빗이 말하기를 No thank you because I'm full No thank you I'm full 또 여기 but을 넣어도 되겠어요 No thank you but I'm full 됐습니까? 또는 뭐 thank you but I'm full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여자애 이름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자애가 이번에는 약간의 사과 주스를 권하는데 Would you like 말고 딴 거 썼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How about some apple juice? How about some apple juice? How about drinking some? How about trying some apple juice?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데이빗이 좋다 그러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대화가 끝난 다음에 여자애는 김밥을 가져오겠죠? 뻥인 거 아시죠? 대화 끝난 다음에 여자애는 사과 주스를 데이빗에게 대접할 것입니다. 오케이, 속지 마시고요. 뭐 이런 거에 속진 않겠지. 이 정도 수준으론. 자,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to A1. 이렇게 이래. 자, 이번에는 to라고 붙었으니까 이제는 권하는 거 말고 가격 묶이겠네요. 자, girl과 man, 어떤 여자아이와 성인 남성의 대화입니다. 둘은 처음 만난 관계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관계는 손님과 가게 점원 또는 가게 주인의 관계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뭐 장소가 어디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묻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첫 단계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고 여기에 형광펜치를 할 것 같다. 시작하겠습니다. How much is this ice cream? 그랬죠? How much is this ice cream? $2. I'll take it. Wow. 되게 간단한 표현이네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 much 뒤에 뭘 쓸 수 있니? 그 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셀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 인데 여기 앞에 뭔가 생략됐죠 $2 앞에 뭐가 생략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2 하는 걸로 봐서 dollar는 미국의 화폐 단위인데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고요 I'll take it 뭐, it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I'll이 뭐 해주는 말인지는 알죠 자 그래서 가격 묻기 How much is this ice cream? 이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How much money?
Is this ice cream? 이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How much money is this ice cream?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바꿔 쓸수 있는 것 중에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 있었죠? 동사로서는 어떤 뜻을 가진 동사를 쓴다? 비용이 얼마 얼마 들다라는 동사가 뭐였습니까? 코스트였죠? 그래서 How much is this ice cream? 하고 같은 표현은 뭐였다? How much does this 아이고 아이스크림 기네 아이스크림 코스트였습니다. How much does this ice cream cost? This ice cream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How much does it cost?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가격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price였죠. 그래서 what is the price of this ice cream? 됐습니까? What is the price of this ice cream? How much does this ice cream cost? How much is this ice cream? 아이스크림 당연히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How much is it? 그랬더니 여기 생략된 말 It is $2. This ice cream is $2. I'll take it. 여기 take는 buy로 쓸수 있는데 buy는 좀 I'll buy it 하면 뭐 I'll buy it 써도 되는데 또 원어민도 알아듣는데 근데 막 내가 사겠다라는 표현할 때는 buy보다 take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I'll take it 왜냐면 I'll buy it 보다는 I'll take it이 훨씬 더 발음이 편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소는 아이스크림 샵이죠. 아이스크림 샵에서 여자애가 이 아이스크림 가격 묻고 있고 2달러라 했고 사겠다 했습니다. 엄청 간단한 대화네요.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Girl이었지, girl. 걸이 먼저 말합니다. 오케이. 가격 묻고 있으니까 How much is it? It 지우고 this ice cream. How much is this ice cream? How much does this ice cream cost? What is the price of this ice cream? What is the price of this ice cream? 따라서 말을 해야, 영어는 소리 내서 말을 해야 기억이 납니다.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반드시 소리 내어 말하면서 익히세요. 오케이. 그랬더니, it is 생략하고, it is $2. 그랬더니 제가 그걸 살 거예요. I'll take it. 이렇게 얘기하죠. I'll take i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여기도 보니까 listen speak 해놓고 숫자가 2니까 가격에 대한 얘기겠죠. 자, 어떤 성인 여성과 남자 아이의 대화입니다. Woman이 welcome to food world. 오케이. 그랬더니 I'll have the watermelon juice. I'll have the watermelon juice. How much is it? It is $4. 되게 간단하네요. 자, 그래서 뭐 특별히 할게 별로 없어. 뭐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건 뭔가 한번 볼까요? Have 대신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거. How much is i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이 it을 바꿔 쓸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좀 해볼까요? 다른 걸로 바꿔 쓴다면 뭐로 바꿔 쓸수 있겠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welcome to food world. 뭐 여기 참 대문자 써 있는 이유는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고유명사. 물론 우리가 뜻을 추측할 수 있을 거야. 과일의 나라, 뭐 과일의 세상 이런 뜻인데, 근데 이건 뭐 어떤 장소, 뭐 구미, 대구, 뭐 파리스, 뉴욕처럼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food worl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물론 뜻은 과일이 뭐 food world라는 곳이니까 과일 파는 그런 곳이겠죠. Welcome to food world. Food worl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 이제 I'll have the watermelon juice의 뜻은 나는 수박 주스를 마실 거다 하고 가격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겠다. Have 대신 쓸수 있는 건 I'll drink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뭐 try 써도 되겠어요. try. 근데 try는 약간 뭐 시식하는 느낌이라서 좀 안 어울리겠다. 지금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I'll drink the watermelon juice. I'll have the watermelon juice. 그래서 얼마예요? 했습니다. 자, the watermelon juice.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래서 여기에 이 is은 인칭 대명사다, 비인칭 주어다, 가주어다,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는 앞에 등장한 것을, 안만 길어봤자 한 것을 보고, 인칭 대명사라 하고, 특징은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바꿔 쓸수 있습니다.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좀 워터멜론 주스가 자신에게서 좀 멀리 있는 느낌이라면, how much is that? 쓰고요. 좀 가까이 있는 느낌이라면 how much is this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이 녀석은 뭐 느낌에 따라서 뭘 써도 상관은 없고요. How much is that? 저거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이거 얼마예요? 오케이. 그래서 인칭 대명사일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인칭 주어 예를 들어서 뭐 it is sunny 화창합니다 이런 표현일 때 이것은 절대로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수 없습니다. 비인칭 주어 is는 있지만 비인칭 주어 that은 없습니다. 그것 뜻이 없는 that은 없어요. 아 물론 있긴 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여긴 비인칭 주어 that은 없습니다. 비인칭 주어 같은 경우엔 바꿔 쓸 수가 없다. 하지만 얘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고 앞에 나왔던 것에 거리적인 느낌에 따라서 that이나 this를 써서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how much is it? 할수 있고 자, 바꿔 쓸수 있는 거 동사 쓰면 how much 똑같이 how much does it cost겠죠? how much does the watermelon juice cost? 그다음에 가격이란 뜻의 단어를 쓰면 what is the price of it? what is the price of the watermelon juice? 했더니 자,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그것이라고 해석한단 말은 인칭 대명사고 뭐를 데리고 뭐를 안만 데리고 엄만 길어봤자 해서 데리고 왔다. The watermelon juice is $4. 그 수박 주스는 4달러입니다. 4달러. 마찬가지 말하는 사람의 거리적인 느낌에 따라서 That is $4. This is $4. 할수 있다. 됐습니까? 참, 그리고 아까 달러라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뭐, 머니는, 머치 머니만 되죠. 그쵸? 왜냐면, 머니는 돈이란 뜻인데, 셀수 없는 명사인데. 하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many dollars라고 할수 있죠. many books 하듯이, many는 dollars 하고, 달러는 셀수 있는 명사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가격 물어볼 때 how much money is it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이라면 how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how many dollars is it 이라고 뭐좀 어색하긴 하지만 뭐 하여튼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how many dollars is it? how much money is it? 오케이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뭐, 형광펜으로 칠하고 나서 꼼꼼히 살펴보기 했으니까 이제 전체적 살펴보기. 그래서 장소는 과일 파는 가게인 것 같아요. 과일 파는 가게? 뭐 과일과 관계된 여러 가지 상품을 파는데 그 가게 이름은 Food World입니다. 그래서 오신 것을 뭐 어서 오세요 정도죠. Food World에 어서 오세요. Welcome to Food World. 그랬더니 저 수박 주스 먹을 건데요. 얼마예요? 4달러. 됐습니까? 맞나?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점원이고요. 점원은 여자였습니다. 워먼이 얘기하죠. 환영합니다. 네, Welcome to Fruit World. Welcome to Fruit World. 그랬더니 나는 have, drink 할 거다. 무엇을? 당근 주스였습니까? 아니죠. 수박 주스.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난 먹을 거예요. I'll have. 무엇을? The watermelon juice. How much is the watermelon juice? 아우 너무 길고 귀찮다. How much is it? How much does it cost? What is the price of it? 4달러. It's $4. It's $4.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sten, speak 2A3. 또 2니까 가격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읽고 내용 파악하며 형광펜 예상하기. This carrot cake looks good. How much is it? This carrot cake looks good. How much is it? It's $20. Oh, wow. It's $20. Great, I'll take on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 대충 됐죠? 예, 이제 형광펜 칠하기. 형광펜 칠할 땐 여러분은 뭐 합니까? 아, 선생님, 또 이거 설명하다 또, 아, 이거 할 차례죠. 미리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칠하는 동안 설명 후루룩 머릿속으로 해버리기. 헤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해야 되겠네요. 왜 룩이 아니고 룩스라 해야 되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씨가 꼭 와야 되는가? 이런 얘기.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격 묻는 표현이고 왜 how much are they 하면 왜안 되느냐? How much are they 하면 왜 틀렸지? 뭐 it에 대한 얘기하겠고요.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있는가?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하겠고요. 바꿔 쓸수 있는 게 있는가? 오케이. 그다음에 great I'll take 왜 I'll take it이 아니고 왜 원을 왜 얘는 I'll take it이라고 왜안 했을까? I'll take it이라고 해도 돼. I'll take it이라고 해도 되고 I'll take one이라고 해도 되는데 I'll take one이라고 했을 때이 남자가 할 행동과 이 여자가 지금 고객이죠. 고객과 그 직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손님인데 손님이 I'll take it 했을 때 저번의 행동과 I'll take one이라고 말했을 때 저번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looks good. 이게 이제 복수형이죠. 그렇죠? 복수형. 셀수 있으니까 S 붙인 거죠. 하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그 목을 탁탁탁 때리세요. 뭐 복수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더즈가 들어있는 거죠. 더즈.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이 당근 케이크가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복수형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더즈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더즈가 아이고 잠깐만요. 더즈가 왜 들어 있어야 되냐면 누가다를 그려보면 this carrot cake looks good 이렇게 되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더즈가 들어간 이유는 this carrot cake은 안만 길어봤자 이신 거죠. It looks good. 그거 좋아 보인다고요. 자, 이거 뭐 밑에 설명 먼저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감각 동사 룩은 형용사를 보호로 갖는다. 되게 알아들 수 있겠어요? 자, 이거를 설명하면 자,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먼저 해볼까요? 너는 행복하다는 표현은 잘 알다시피 you are happy죠. 그쵸? 너는 행복하다. 여기에 이제 해피가 어떤 시고, 이 해피가 하는 역할은 유의 상태. 유는 명사죠, 명사. 것이죠, 것. 뭐 물론 사람이지만. 명사를 선생님 보통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잘 어울리니까. 자, 유는 명사, 어떤 것인데, 지금 you are happy는 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거지, 유가 어찌 뭐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못 오냐? 어찌시고 올 수가 없어. 부사가 못 와요. 형용사가 와야 돼. 근데, 얘 뜻을 조금만 바꿔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하고 싶어. 너 행복해 보인다? 자, 너는 행복하다 하고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물론 다른 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뜻이 완전 차이가 완전 뭐 반대말 뭐 완전 다른 말을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비슷하죠. 비슷한 뜻. 그럼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이 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너의 상태를 얘기해야 되니까 명사의 상태가 어찌 상태로 보인답니까? 어떤 상태로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로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you look happy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도 해도 되냐? 너는 행복하다.
행복하게 보인다.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럼 사전에 행복하게가 영어로 뭔지 찾아보면 분명히 뭐로 나올 거냐면 happily로 나와. 왜냐하면 행복하게는 우리말 뜻으로서는 어찌시 부사의 뜻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행복하게 보인다? 너 행복하게 보이네? 뭐 그녀는 행복하게 보이네? 행복하게 happily니까 you look happily 해놓고 맞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his carrot cake looks good이야. 좋아 보여. 좋아 보여 갖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먹어봤더니 진짜 좋아. 그러면 룩스 대신에 뭘 넣어도 상관없게 돼 이제. 아 먹어봤더니 좋더라 할 때는 this carrot cake is good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well 같은 부사가 오면 안 되고 good과 같은 어떤 시가 와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보인다. look의 뜻이 뭐 look at me 이럴 때는 보다란 뜻이지만 지금 look의 뜻은 보인다란 뜻이고 뒤에 어떤 시 넣어서 어떤 상태인 듯 보인다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주어인 this carrot cake는 안만기를 붙여 it 3인칭 단수니까 does 들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how much money is this carrot cake 대신 왔으니까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면 바꿔 쓸수 있는 게 여기 벌써 this라고 했으니까 how much is this로 바꿔 쓸수 있겠죠. 뭐, 또뭐 that로 바꿔 써도 문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이 사람이 this라 했으니까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이거 저거 얼마예요? What is the price of it? How much does it cost? 그랬더니 계속해서 똑같은 거죠. That is $20. This is $20. 그것이라고 할수 있는 it 인칭 대명사 it. This 뭐 the carrot cake is $20. 20달러입니다. 그랬더니 great. 멋지군요. I'll take it이 아니고 I'll take one이라고 해봤어. 자, I'll take one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거 지우고 뭘 써도 된다. I'll take the carrot cake입니까? I'll take a carrot cake입니까? 자, one이니까 이거 배웠어. 이거 부정대명사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뭐 종류만 갖고 다른 거 하나일 때는 이걸 못 쓰고 이걸 쓸 수가 없고 이걸 써야 된다라 했으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The carrot cake이 아니고 I'll take a 캐럿 케이크로 바꿔 쓸수 있다고 배웠죠. 이 자리에 절대 더가 들어가면 안 된다 했었어요. 만약에 더 캐럿 케이크이면 이거 it을 써야 되는 거죠. 동일한 물건을 사겠다는 표현이 되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봐서 어떤 여자가 어떤 손가락으로 당근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this carrot cake looks good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어. 20달러래. 여자가 좋아요. 내가 한개 사겠어요 했어.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원이 왔을 때랑 이시 왔을 때랑 남자 점원이 하는 행동이 달라진다 했죠. 자, 원이 왔을 때는 뭐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 전시품이죠. 전시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건이 전시품 말고 이거랑 종류만 같고 다른 캐럿 케이크를 달라는 뜻으로 원을 쓴 거야. 그러면 이 점원은 이 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캐럿 케이크를 포장해주면 안 되는 거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이거랑 똑같은 이 샘플과 똑같은 다른 캐럿 케이크를 종류만 갖고 다른 거한 개를 종류만 갖고 다른 거한 개를 그래서 종류만 갖고 다른 거 하나를 포장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ll take one인 거예요. I'll take it 하면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던 거를 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I'll take one 한건 종류만 갖고 다른 걸 달라는 뜻으로 원을 쓴 거예요. 자꾸 전화가 오고 이래갖고 바빴어. 자, 그래서 자, 이거야. 돋보기로 살펴봤고요. 전체 내용 자, 고객과 직원입니다. 장소는 이런 장소를 뭐라 그럽니까? 이런 장소를 베이커리라 그러죠. 장소도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베이커리에서 빵집에서 여자 손님과 남자 직원이 대화합니다. 여자 직원은 This carrot cake looks good. 당근 케이크가 좋아 보인다 했습니다.
룩 뒤에 어떤 시와에 대한 설명드렸고요.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가격 물어보고 있고요. 20달러라 했고요. 좋고요. 종류만 갖고 다른 거 하나를 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냥 했는데 여기 어를 넣어주세요. 선생님 케이크 못 세잖아요. 실제 대화에서는 케이크 앞에 어를 쓰기도 합니다. I'll take a carrot cake. 만약 원 캐럿을 계속 셀수 없는 걸로 고집해서 생각한다면 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보고요.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워먼이었습니다. 워먼이 고객, 매니 직원, 뭐 주인이거나 또는 뭐 빵집 베이커리고요. 베이커리 직원이거나. 자, 여자가 먼저 하는 말은 이 당근 케이크가 좋아 보입니다. 얼마예요?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주스라고 잘못 썼네요. 잘못 고쳐야 되겠네. This carrot cake looks good. How much is it? 얼마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안 그래도 없어. 이거 선생님이 뜻 쓰면서 주스가 20달러나 해? 왜 이렇게 비싸? 했더니 케이크였네요. 선생님 잘못 봤네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20달러예요. 그래서 It's $20. It's $20. 그랬더니 좋아요. 저거 종류만 갖고 다른 거 하나 사겠어요. 그래서 Great. I'll take it이 아니고 I'll take a carrot cake one. I'll take one. 하게 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대화파트 다 끝을 내려고 냅시다, 냅시다, 냅시다. 할수 있습니다. Conversation A. Welcome to the happy hot dog. 아까 전에 Welcome to Fruit World 봤는데 비슷한 글이네요. 자, Welcome to the happy hot dog. 뭐 고유명사니까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썼어.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 핫도그 파는 가게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죠. We have a special sale for a week. Okay, we have a special sale for a week. Buy one hot dog, get one free. Would you like so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됐죠? 그러면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happy hot dog. We have. 이 자리에 비어 있으면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될지 꼭 알아야 되겠죠. We have a special sale. 우리는 특별한 뭐 할인 행사를 가진다라기보다는 연다란 뜻이겠죠. 특별 할인 행사를 엽니다. For a week. 오, 무지 중요한 거 나왔네요. For a week. 그 다음에 이거 어를 쓰는 이유, 그래머 타파에서 세 가지 이유를 배웠는데, 됐습니까? 그 중에 뭐냐? We have a special sale for a week. 자, 그러니까 스페셜 세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도대체 그 스페셜 세일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얼마나 스페셜한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이런 얘기하는 거죠. Buy one hot dog, buy one hot dog, get one free. 뭐다 얘기했던 것들 계속 나오죠. Would you like some? 뒤에 생략된 말 있죠. 권유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형광펜 칠한 거 설명. 선생님이 칠할 때 벌써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다 설명해버렸죠? 그 설명이 맞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혹시 모르고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 나 이거 몰랐는데 하는 건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해피 핫도그 오시고 환영해요. 뭐, 여기에 빈칸 돼 있으면 뭐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have를 꼭 가지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티는 아니지만 스페셜 세일을 연다는 뜻으로 we have를 쓰고 있습니다. have a party, 파티 열다, have a special sale, 특별 할인 행사를 연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for a week의 뜻은 for a week의 뜻은 일주일 동안이죠. 그래서 for a wee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거세 가지 가르쳐 줬죠.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 3 숫자 맞죠? days
또는 뭐 여러 달 동안 할 때는 for many days 숫자 수량 형용사라고 배웠어요. 뭐 며칠 동안 for some days 시간 단위 뭐 3시간 동안 for 3 hours 뭐 for 3 times 또 하진 않겠지 설마. 3시간 동안 for 3 hours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뭐였습니까? during이었어.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안 쓰겠습니다. during last summer 이거 설명 끝났으니까 지울까요? during las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어떤 것 맞죠? 어떤 것 동안 뭐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쓴다 했어.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네가 잔다 you sleep 네가 자는 동안 while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진 뜻으로 바꿔주는 while은 접속사. 그래서 동안 3종 세트라 했으면 동안 3종 세트 3일 동안 for 3 days 어떤 것 동안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누가 다 동안 while you sleep. 근데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 어를 쓰는 이유가 원 대신 사용된 경우 그 다음에 뭐 불특정한 하나라면서 뭐 대화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하나다 뭐 불특정 단수 He is a teacher 할때그어 이게 좀 이런 불특정 단수 그다음 세 번째가 once a day 하루에 한 번씩 once a day 할때 once a day 할때 day는 once every day로 바꿔 쓸수 있는 every나 또는 뭐뭐마다라는 뜻의 per every나 per 대신 사용된 이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숫자 개념으로 되시는 거죠. 불특정한 단수도 아니고 뭐마다도 아니고요. For one week로 바꿔 쓸수 있다. 이 어는 원으로 바꿔 쓸수 있는 어다.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여기에 빈칸 해놓으면 for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Buy one, hot dog 한개 사세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den을 넣을 수 있어요. 핫도그 하나 사세요. Then get one free. 그러면 한 개를 공짜로 가져가십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 뒤에 뭐 핫도그 생략됐죠. 여기 핫도그 있는데 또 핫도그 또쓸 필요 없겠죠. Buy one hot dog, get one hot dog free.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길게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요. 왜 free의 여러 가지 뜻 중에 요거 지금 반대말이 지금 빚인 거죠, 이거? 아니죠. 지금 한가한이란 뜻이 아니고 공짜인이란 뜻이니까 비지가 반대말이 아닌 거죠. 이 상황에서는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럴 때는 그때 뭐 이번 주말에 한가하냐 이랬으니까 그때 Are you free 할때 free는 비지의 반대말이지만 여기에 free는 공짜로란 뜻이니까 이 free 가지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냐? free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밑줄을 딱 꺼놔. 여기다 밑줄을 딱 꺼놓고 그다음에 그래서 얘기했듯이 free에다가 여기다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 다섯 개, 1, 2, 3, 4, 5 해갖고 free가 들어있는 문장 다섯 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얘랑 뭐 같은 뜻으로 쓰인 free를 골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뜻으로 쓰인 free를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선생님이 다 대비를 해줄 수 없고 네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영어 해석 능력을 가지고 또는 뭐 추측하는 능력 가지고 아이 프리의 여러 가지 뜻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가한도 있다 했고요. 자유로운도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공짜인 이런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가 들어있지 않는 이런 뜻도 있어. 뭐뭐가 들어있지 않는 또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슈가 프리 Sugar free 이렇게 하면 설탕이 들어있지 않는 무설탕 이런 뜻이야. Free가 뭐뭐가 들어있지 않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해놓고 생략된 말은 Would you like some hot dog 써놓고 맞아답시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some hot dog 하면 왜 틀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Some books money라고 했을 때 some books하고 some money죠. 그럼 핫도그는 보세요, 이렇게 이거 어로 바꿔 쓸 수 있죠. Buy a hotdog, 핫도그 쓸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Would you like some hot dogs? Would you like to have some hot dogs? How about, what about having some hot dogs? 됐습니까? 자,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쭉 자기 혼자 얘기합니다. 가게에서 홍보하는 거. 아, 참. 그거. 이런 글은 뭐라고 하냐? 광고 글이라 하죠, 광고. 광고는 줄여서 ad라고, 아이고. ad라고 하는데, 원래는 advertisement 예요. advertisement. 광고 글이네요. 자신들이 특별 할인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광고하고 있죠. 홍보 글이죠, 홍보. 됐습니까? 문자로 이런 것만 날라오죠. 뭐, we have a special, this is the happy hot dog. We have a special sale for a week. Buy one hot dog, get one free. Would you like some? 이런 식으로 문자 막 보내. 요즘은 뭐 문자 하죠. 오케이. 그래서 쭉 홍보글입니다.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happy hot dog. Welcome to the happy hot dog. 그래서 우리가 연다 이러죠. 오픈 이러지 마시고요. 뭐 문 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사를 가진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엽니다. 특별한 할인 행사를. How long? How long do you have?에 대한 대답이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특별 그 얘기부터. 그래서 we have. sale,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있어야죠. A special sale. We have a special sale. How long? For a week. How long do you have a special sale for a week? 뭐 여기에 엉뚱한 거 들어있거나 빈칸에 넣었으면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된다 했고요.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어라 했어. every로 바꿔 쓸 수도 없고 불특정한 하나도 아닙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오케이, 그래서 한 개 사세요. 핫도그 한 개를 가져가세요. 한 개를 공짜로. Buy one hot dog. 그죠? Buy one hot dog. Buy one hot dog. 가져가세요. Get one hot dog free. 어찌 가져가라고? 어찌시죠? 어찌. 어찌 공짜로. 돈 내지 않고. 오케이. 그 다음에 권유하는 표현입니다. Would you like some hot dogs? Would you like some hot dogs? Would you like to have some hot dogs? 오케이. 자, 대화파트 wrap up 2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수업 다 하고 나면 딱 준비하시고 요 부분부터는 다시 시험이겠죠. 여기 시험. 여기도 시험. 됐습니까? 자, wrap up 2, 마무리 2. 어떤 성인 남성과 여자 아이에 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으면서 여기에 형광펜 칠할 것 같다. 내용 파악하기 하기. May I help you? Yes, how much is this shirt? Okay. It's on sale. It's 5,000 won now. Good, I'll take it. 됐습니까? 자, 당연히 여기다 칠해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할 건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좀 많고 잘 알아둬야 돼요. 이미 지나간 거고요. 뭐 한 1, 2, 3, 한 4과쯤에서 배웠겠구나. 4단원쯤에서 배웠을 거예요. May I help you? Yes. How much is this shirt? This shirt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s 왔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It's on sale. is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On sale의 뜻은 꼭 알아야 돼야 되겠고요. 통째로 외워놓으세요. 여기에 비워놨든지 이럴 때도 채워넣을 수 있겠고요. It's 5,000 won now. Good, I take it. 뻔하죠? 됐습니까? 자, may I help you? 뭐 받기? 이거 허락받기라고 배웠죠? 허락받기 몇 종 세트야? 허락받기.
내가 뭐뭐뭐 될까요? 몇종 세트? 3종이었죠. 그래서 뭐야?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선생님, 4종 세트는 뭐였더라? 4종 세트는 네가 해줄래? 4종 세트였죠.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근데 요거 또 바꿔 쓸수 있는 게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이세 가지 말고도. 뭐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당신은 필요합니까? 나의 도움을. 이래도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Do you need my help?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또는 Do you need some help? 이렇게 되겠고요. 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some help? Do you need my help?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Can I help you? 오케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How much is the shirt? 오케이. 그래서 동사 써서 일반 동사 써서 똑같은 표현. 일반 동사 비용이 들다 cost. How much does this shirt cost?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명사 쓰기 What is the price of this shirt? What is the price of this shirt? Okay, the shirt is on sale. 셔츠가 할인 판매 중입니다. So 넣을 수 있겠죠 여기에 할인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000원이에요. 여기 so 쓰기 싫어? 그럼 여기다 비코드 써. Because it's on sale. 그것이 할인 판매 중이기. Because 때문에. 그땐 쏘가 없어지고요. It's 5,000원 now. 지금 5,000원이에요. 여기다 비코드를 쓰든지, 아니면 비코드 쓰지 말고 여기다 쏘를 쓰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할인 중인 게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5,000원이다. So 뒤에 결과하고, because 뒤엔 원인이 온다. Okay, good. I'll take A 티셔츠입니까? The 티셔츠입니까? It이라 했으니까 I'll take the 티셔츠 티셔츠 아니구나 The 근처에서 셔츠로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장소는 클로드 샵이죠 옷가게예요 뭐 클로딩 샵이라 해도 되고요 클로딩샵, 클로드샵, 옷가게고요. 얘가 점원, 얘가 옷 사러 왔어. 남자가 점원이고 여자애가 손님. May I help you? 라고 남자가 얘기합니다. Yes. This shirt 얼마예요? 할인 중인데요. 지금 5,000원이에요. 좋아, 잘 됐네요. 저거 살게요.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얘기하는 사람 누구였더라? 매니였죠. 매니 직원, 거리 손님. 그래서 매니 말하기를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Do you need some help? Do you need my help? 됐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어려운가요? 자,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Do you need my help?든지 무엇을 내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Can I do? 당신을 위해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이것도 가능합니다. What can I do for you? Do you need my help?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랬더니 yes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yes. 그 다음에 이 셔츠 얼마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Yes. How much is this shirt? 맞습니까? Yes. How much is this shirt? How much does this shirt cost? What is the price of this shirt? 이 셔츠의 price는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거 할인 판매 중이기 때문에로 해볼까요? 그거 할인 판매 중이기 때문에 5,000원입니다. 지금은. 이러죠. 그래서 접속사 하나 넣어서, because it's on sale. It is 5,000원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잘 됐고 그거 살게요. I'll take it 나오죠. Good. I'll take it. I'll take the shirt. Good. I'll take it. 오케이. 이렇게 대화 파트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계속 이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중에 한번 학원에 나와서 그동안 했던 거 점검 받고요.
시험도 치고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